노란 딱지 붙일 일은 없는데 저놈이 도대체 왜또 갑자기 또 유튜브를 한다고 저렇게 지랄을 떠는가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매일 조사하시느냐고 아주 굉장히 힘드시는 것 같아. 내가 18시간 이상 방송하니까 쟤도 18시간 동안 중노동하고 있거든, 지금. 자,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대로, 자, 주가가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죠. 나스닥 지금 반등권 오고 있습니다. S&P도 반등권 오고 있고요. 제가 아까지 다팁 드렸어요. 잘 보시라고. 올라가는 때는 따로 있다. 차고 한 20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제 동영상 보십시오. 그래서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게 다 돈입니다. 자, 아까 제가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죠. 자, 주식이라는 게, 그리고 해외 선물이라는 게, 올라가는 때가 있고, 올라가는 구간이 따로 있다. 제가 말씀드리자마자, 채몇 분도 안 지나가지고, 지금 국가가 강하게 반도권을 잡고 있잖아요. 자, 이런 게 이제 지식입니다. 지식. 자, 어느 때 올라가고, 어느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는가. 자,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걸 보는 거죠. 차트만 보고 아니면 기술적인 지표만 보고 주가의 방향을 잡아내겠다. 어쩌다가 맞고 어쩌다가 왕창 깨지고. 그래서 계속 손실이 나는 거죠.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. 제말 한마디를 곱씹어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다 거기에 비밀이 있다. 아, 이 정도 팁 드리면은 눈치 까야지. 내가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. 앞으로 조동아리 닫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. 조동아리 꼭 담아야지.